음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 었는데 레드랑 첫 걔네들이 말해줬잖아 왜 그런 걸까 그래 뭔가 놀라운 일이 있겠지 자잠들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해도 평소처럼 떠있고 어제나지난도 달아오네 그래 도티에게 물어보자 저오늘 무슨 날인지 알고 있어 어디 오늘은 금요일 아니 수요일인가 어, 월요일인지 혹시 뭐 특별한 날인 거 맞지 별거 아니고 평범한 날인데 허, 이거 없네 대체 뭘 먹었길래 저렇게 아 그래 이번엔 나들랑수현이 얘기 물어보자 걔네들 지식이 좀 있는데 말야 얘들아 오늘 입은 특별한 날이야? 오늘은 뭐난 책이나 볼 거야 이 정도는 볼 거거든 누나도 보고 갈래? 아니 괜찮아 그보다 오늘 특별한 일 있어? 특별한 일? 그가 모르겠어. 그래, 다음에 또 보자. 아, 씨, 도대체 뭐가 특별하다 거지? 평범한 날 레드랑 척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혹시 네가 잠들이니 선생님들이 무슨 일이시죠? 초면님들두고은 무슨 일로? 야, 진짜 아니. 너가 잠 들이구나. 얘기 많이 들었어. 처음 있겠습니다. 그보다 혹시 오늘이 특별한 날인가요? 진짜 특별한 날 맞죠? 그렇지, 우리 다섯은 날마다 얼마나 특별한 일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주위 둘러면 생각해봤자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니? 그런 거알수 있지 않아?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지만 레드랑 척이 있잖아요. 아, 그 우리 동네 유명인사인 친구들 말이지. 걔네들은 왜? 걔네들이 오늘은 다른 날과 딴판으로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했거든요. 사실 우리도 잘 모르겠군. 우리 다섯은 모든 날이 다 특별하거든. 저, 네, 안녕히 가세요. 두 녀석들이 날 놀린 거네. 오늘은 평범한 날 뿐이고 이제 그런 날따일 믿을 수 없어.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잠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났네요. 아니, 이게 뭐라 f a s t see you later. 아니, 파티에 대해서 뭐라고 쓰여있네? 젠장! 애들한테 둘다 파티에 초대받은 거였어? 그래서 오늘 특별하다고 한 거네! 그러면서 같이 가자고도 안 하니, 밉상이야! 근데 대체 무슨 파티인지가 궁금해졌네? 엄청 맛있는 가득하고 알록달한 깃발들이 여기저기 매달려있을 거야! 아, 무래도 돌아가야겠다. 이럴 시간에 집에서 깨이나 해야지, 뭐. 잠시 후. 서프라이즈 생일 축하드립니다, 잠들 누님. 내 생일이라고? 완전 잊어버렸잖아! 우리가 그 대신 기억했지. 야, 이거 봐라. 그 귀한 난초랑 수레국 화에다가 김생현이가 직접 잡아서 요리한 연어에. 네, 이건다. 김학철 선생님이 축하록은 케이크의 TNT 조형물까지 그리고 우리 집까지는 이렇게 준비하다니 역시 특별한 날인 게맞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잔또씨 생일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잔또의 누님 그렇게 파티는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역시 정말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 애들랑 정말이 맞았구나. 오늘은 잠들에게 절대 잊지 못할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잠들은 매일매일 특별한 것을 발견해 오게 되었습니다.